잉여맨 로블록스. 미호야, 지금 엄마가 자고 있어. 지금이 기회일지도 몰라. 가자.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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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엄마가 지금 완전 골아떨어졌어. 지금 엄마 휴대폰으로 재밌는 거 하자. 빨리 조심히 가져와. 쉐이큼 엘큼 쉐이큼. 지금 엄마가 코를 골고 있자. 난 무슨 송아지인 줄 알았잖아. 아니, 왜 저렇게 잠을 자? 아, 어쨌든 빨리 가져와. 알았어, 지금 엄마 이도 가져갈게. 쉐이크? 우리 엄마는 잠꼬대가 좀 심하니까 저녁 들어도 괜찮아. 아, 들킨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우리 엄마처럼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가자, 가자. 나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 아, 이게 엄마 휴대폰이야. 빨리 재미있게 즐겨보자 우리. 빨리 해보자. 우리 뭐부터 할까? 유튜브부터 볼까? 어, 그래. 로블록스부터 키자. 로블록스 이걸로 잼못다 하자. 잼못다 우리 잼민이니까. 아, 그리고 로봇스도 지르자. 로봇스도. 그리고 엄마가 깨는 순간에 몰래 갖다 주면 엄마가 절대 몰라. 몰라. 역시 엄마 휴대폰 짱이라니까. 좋았어. 우리 재미지게 보자. 밤새도록 하자. 야, 미호야, 이거 잼보트 너무 어렵다.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다른 것도 해보자, 그게. 이거 뭐야? 현질을 많이 하면 되는 게임? 이거 하자. 현질 우리 100만원 하자, 100만원.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게임도 하자. 응, 그래. 녀석들! 뭐냐니? 엄마 핸드폰 어디 갔나 했더니 나 왜 갖고 있었어? 엄마. 저희 중요한 거 하느라 잠깐 빌린 거예요. 도대체 핸드폰은 몇 시간 나온 거야? 네 타크스 걸봐. 엄마. 야, 왜 이렇게 생겼어? 핸드폰만 해서 이런 거야? 전자파가 너의 얼굴들을 망쳤어? 우리 얼마 안 했어, 그치? 엄마가 그런 휴대폰을 맨날 하나 보다. 얼굴 녹았어, 전자파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엄마, 저희 그냥 두 시간만 더 할게요. 그래도 되잖아요. 두 시간만 더 할게요, 엄마. 말이 되는 소리냐? 두 시간만 더 할게요. 엄마, 제발요. 두 시간만 하게 해주세요. 너네 이제 핸드폰 금지야. 어? 엄마, 두 시간만요. 예? 안 돼요? 안 되지, 없어. 이거 이제 핸드폰 너네 못해. 알겠어? 엄마 그럼 좋아. 절대 못해. 핸드폰 없어. 미호야. 걱정하지 마. 에이, 그럼 걱정 어떻게 안 해. 엄마가 핸드폰을 훔쳐갔잖아. 엄마가 자거나 딴짓할 때 또 휴대폰을 훔쳐오면 되잖아. 역시 여맨이야, 잔머리 대마마. 잉여맨. 또 엄마가 또 주무시고 계셔. 저기 침대 옆에 휴대폰. 세금. 지금이야. 세금. 세금. 야, 엄마가 안 자고 있는데 눈을 뜨고 계셔. 뭐? 이 녀석들. 죽음의 키스. 엄마 잘못했어요.
아무래도 저기 침대 옆에 휴대폰은 못 얻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현민아, 나 핸드폰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어, 5조 안에 들어갈 수 있네. 숨을 수 있네. 현민아, 여기 TV가 있어. TV 보겠다는 거야? 휴대폰 해야 된다고 우리는? TV는 요즘에 안 봐. 유튜브 보지. 여기 사다리 같은 게 있는데 이거 뭐 하는 거지? 그치만 엄마가 TV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그러게. 어? 여기 위에 리모콘이 있어. 어? 저거를 갖고 와보자. 아니, 사다리를 챙겨서 저거를 내려보자. 뭔가 힌트가 있겠지.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놓을까? 아. 내가 올라가다 올게. 어, 됐다. 내가 리모컨 여기 눌러볼게. 빨간 버튼 띵. 켜봐. 띵띵띵띵. 켜졌어? 띵. 어, 켜졌어. 켜졌어? 어?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데? 지 딸도 아닌 예나를 왜 달고 가?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응? 이 소리는? 어? 철수씨? 이 드라마 못 참지? 엄마가 드라마를 보고 계시는데. 어, 그럼 지금이 기회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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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안녕. 어, 철수 씨 사랑해요. 이걸로 이제 하루 종일 하자. 예. 엄마가 또 휴대폰을 숨겼어. 대체 핸드폰 어디다가 꽁꽁 숨기신 거야? 어? 핸드폰 하는 놈들 모두 다 지옥으로. 야 미호야, 반대편에 휴대폰이 있는데. 어, 그럼 내가 가져와 볼게. 아니 엄마의 그 스포츠카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잖아. 좀 건너볼까? 살금 살금 살금. 아무래도 그냥 건너는 건 너무 위험할 것 같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없을까? 응? 이 프로펠러 같은 거 뭐니? 어,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지금이야! 프로펠러 타고 날아가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쳐보시지! 못치지요! 쳐보세요! 자, 엄마의 차가 올 때쯤에 프로펠러를 장착하면 피하기! 어, 나 어디까지 가니? 지금이다! 이렇게! 와, 대박! 휴대폰 획득! 가자! 엄마가 또 휴대폰을 숨겼어. 그러니까. 어? 여기서 엄마가 춤을 추고 있는데? 왜 춤을 추고 계시지? 기분이 좋은가? 여기 뒤에 금고가 있어. 어? 아무래도 우리가 못하게끔 금고에다가 휴대폰을 숨긴 게 분명함? 아니, 휴대폰을 숨기기 위해서 금고를 쓰다니 치사해. 그래서 엄마가 기분이 좋았던 거였어. 잘 숨겼다? 잘 숨겼다? 엄마 어떻게 금고에다 휴대폰을. 우리 아무래도 휴대폰 이번엔 못할 것 같아. 아, 어떻게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니까. 근데 이 화살표는 뭐지? 어? 아무래도 금고 비밀번호 힌트가 아닐까? 아, 비밀번호가 뭘까? 거미, 그리고 엄마, 그리고 의자, 그리고 유니콘이 있어. 오. 뭘까? 거미, 엄마, 의자, 유니콘. 아무래도 이렇게 보라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인데 말이야. 아, 이거는 뭐요? 못생긴 순서야. 못생긴 순서? 거미 다음에 엄마가 못생긴 거지. 유니콘은 예쁘지 않나?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거야. 어?
근데 이거랑 숫자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게. 아 알겠다. 뭐지? 뭔데 미호야 말 좀 맞춰 맞춰. 거미, 엄마, 유? 의자, 유니콘. 검유? 이게 뭐야? 숫자를 맞춰야 어, 되는데 무슨 검유 하고 있어? 아유 미호는 정말 멍청하구나. 아 나 알겠다. 아, 나 알았어. 뭔데? 나 알았어. 나 기회 줘. 기회 줘. 뭔데? 다리 개수 아니야? 어 잠깐만 일리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여섯 유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이것도 네 개 육 이 육 사야 육이 육사 육이 육사 어 정답 대박 어 휴대폰이다 아 우리들 휴대폰 엄마 금고에 숨겨도 우리는 똑똑해서 가져간다고요 잘 있어라. 이번에도 휴대폰 획득! 예! 쉬웠지? 이번엔 휴대폰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러게. 아, 여매나, 엄마 휴대폰을 안 꽂아볼 수. 어, 배고파라. 뭐야? 어, 배고파라. 엄마는 야식이 땡기는 모양이다. 역시 야식하면 라면? 야식 라면은 못 참지. 이거 아무래도 엄마가 좋아하는 라면을 먹고 있는 사이에 휴대폰을 얻어가는 거지. 아, 그치. 똥통통 너무 신나. 야. 엄마나 우리가 엄마한테 라면을 끓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치. 잠깐만. 재료가 라면 스프밖에 없다. 나머지 재료는 어디에 있지? 라면 스프밖에 없다는데? 이거 어쩔 수 있냐? 빨리 재료를 찾아봐. 냉장고에 있을 것 같은데? 냉장고에? 알았다. 아, 야, 냉장고가 텅텅 비었는데? 너무 가벼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휘두르는 거야? 어린아이 맞아?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라면 어? 여면? 응? 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여기에. 어? 이거? 아씨. 개똥 안에 뭐가 있는 거임? 설마 이거 면임? 면인데 이거? 개똥 안에 면. 오케이 면 찾았다. 이거야? 야야 토할 것 같아. 어쩌면 우리가 먹는 거 아닌데 뭐. 맛만 좋으면 돼. 왜 네, 우리는 휴대폰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치 맛만 좋으면 되지. 또 찾아봐. 면 넣었고 네. 면 넣었고 스프에 면 넣었고 그다음 뭐 넣었지? 어? 칼? 칼을 어떻게 넣어? 야 어? 그게 더 불효야. 이거 라면 후레이크인데? 누가 봐도? 어 그치 라면 후레이크 넣자. 너무 맛있겠다. 이거 완전 근데 그건데? 술을 넣어도 되나? 이거 엄마가 아끼는 식물인데? 야 좀 그럴싸한데 라면이? 그치? 오! 파 송송 넣어가지고 아 근데 엄마는 좀 아쉬워하셔. 초콜릿도 넣어주자. 초콜릿? 초콜릿. 우와 됐다. 초콜릿 맞아? 응가 아니야? 똥 아니야 저거? 아저씨 몰라 모르죠. 키세스 좀 아실걸? 똥 모르신다고? 갑자기 향기로운 라면 냄새가 난다. 어? 어머 엄마를 위해서 라면을 끓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이 냄새는? 라면인데? 얘들아 끓였니? 네. 어머 맛있어 보이는구나. 네 맛있게 드세요. 왜요? 하나가 빠졌잖아! 하나가 빠졌다는데? 공포의 키스! 다시 끓여! 빠졌다는 거야. 역시 칼 아니야? 잘 찾아봐, 잘 찾아봐. 칼이라고 아니야. 더 뒤져보자 그냥. 여기 없고. 뭐가 하나가 빠졌다? 설마 강아지 아니야? 아니야, 강아지 없어. 그럴 리가 없는데 뭐 하나가 빠졌나 본데. 어, 야, 이거다. 이거. 뭔데? 이거. 계란 아니야? 계란 이거? 오, 해보자. 이렇게 여기 전구가 하나 떨어졌어. 누가 봐도 이거 계란인데. 대박. 계란도 송 넣고요. 어디 좀 계란 같아? 계란을 전 가운데 넣어야 맛있어 보이지 않을까? 아, 계란 완성. 대박. 이거는 대박이다. 무조건이다. 라면 냄새. 엄마 계란까지 넣었어요. 이거. 이게 음식이지. 맛있게 드신다. 첫 술이야.
코로록 코로록 떨린다. 콩나물도 넣었구나. 아 네네. 야, 엄마 그 콩나물. 야 가자 가자 가자. 휴대폰에 침대처럼 가져가자. 왜 이렇게 쫀득해? 예, 엄마 휴대폰을 또 획득했다. 라면을 끓여서 말이야. 야오. 야오. 유튜브 봐줘. 이번에는 어떻게 숨겼지? 뭐야? 거대한 엄마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찾아라. 이 안에 스마트폰이 있나 봐. 어디에 있을까? 그니까 아무래도 이 노란색에 있지 않을까? 한번 열어볼까? 노란색 좀 마음에 들긴 해. Nope. 없네. 여긴 아니고. 안녕. 아무래도 여기 엄마가 숨어 있나 봐. 잘 열어야겠는데. 아, 좀 수상한 곳은 열지 마봐. 알았어. 말이야. 안녕. 닫아 닫아. 야 엄마 왜 이렇게 잘 숨어? 도대체 휴대폰이 어디 있는 거야? 초록색? 없네 여기도. 여기인가? 안녕하세요. 그럼 여기다. 휴대폰 발견. 대박. 가자 가자 가자. 도망쳐. 도망쳐. 헤헤. 또 휴대폰 획득. 예. 획득. 다음 스테이지야. 다음 세트는 뭐가 있을까? 어허? 엄마? 앉아버렴. 네. 너네 공부는 하는 거니? 아니요. 너 숙제했어, 미호는? 숙제 했을걸요? 가져와봐. 헐? 숙제 학교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이 녀석들이야. 맨날 핸드폰만 하고 말이야. 엄마, 마음이 지금 많이 무거우시죠? 자, 차 한잔 드시고. 그래. 네네. 차 한잔 드시고 마음을 좀 녹여봐요, 저희. 그래. 네, 드세요. 마음이 뭔가. 한잔 더 드세요. 한잔 더 드세요. 한잔 더 먹어? 네. 아, 그리고 물도 드세요. 물도. 차가 맞아요. 물인데 물도 먹어? 네. 지금 마음이 많이 지금 뜨거우시죠? 이걸로. 냉수 먹으니까 막 편하구나 마음이. 네, 차도 또 드세요. 차도 드세요. 차도? 네. 또? 우리 아들이 엄마 건강을 생각해 주는구나. 차가 그렇게 좋대요. 물도 좀 더 마셔볼까? 속이 편해지는 게. 쉬야 말이 없네. 야 지금 엄마가 없을 때 빨리 찾아. 지금 엄마가 화장실 갔거든? 너 일부러 엄마 화장실 보내려고 엄청 마시게 한 거야? 그래 맞아. 지금 휴대폰을 찾아보는 거야. 다 쌌다. 시원하네. 잠깐만. 아무래도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야? 휴대폰? 없네? 없어. 휴대폰 어디 있지? 엄마 차도 또 드세요. 차 또. 또? 네. 알았어. 물도 좀 먹을까? 네. 네. 드세요. 쉬야 말이 없네. 잠깐만요. 휴대폰 어디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안 보여. 내가 계속 찾고 있었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야, 냉장고. 다 쌌다. 꼈다. 휴대폰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쉬야 말이야. 야, 아무래도 엄마가 이 서 있는 이 위치 좀 이상하지 않냐? 방석 밑에? 야, 여기 있다. 대박. 야, 엄마 화장실 간 사이에 빨리 가자. 야, 휴대폰 획득. 도망가. 야, 또 휴대폰 할 수 있겠다. 예. 예. 자, 다음 스테이지야. 엄마가 휴대폰을 또 숨겼어. 저게 뭐야? 뭐야? 멍멍멍멍. 엄마가 강아지가 되었다. 멍멍멍멍. 나 지그럽게 생긴 강아지 아니야? 그니까 저 강아지를 피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는 자기 휴대폰이 길지만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엄마 강아지가 우리를 지키고 있어.
강아지 집만 들어가려고 해도 우와 야야야 저 강아지 싸웠다. 진짜 역대급 비주얼이다. 야 강아지가 지키는데 어떻게 해야 돼? 강아지를 따돌리는 방법이 없을까? 강아지랑 놀아주면 되려나? 안 되겠다. 내가 강아지로 변신해서 친근감을 유도할게. 친구인 척 한 다음에 찾아오는 거야.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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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보 풀숲에 몸이 가려지는데 몰래 숨어서 갈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뭔데? 저 벽돌을 이용하는 거야. 벽돌? 네가 강아지 유인해봐. 까꿍. 저 몽몽아 나랑 놀까? 같이 갈까? 멍멍아 어떠냐? 여기 막아버렸다. 네 안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영현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거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몰래 숨어서 가자. 알았어. 진짜 강아지 멍청해서 이런 거 속는다고. 왜 이렇게 길을 연결해? 이렇게 이렇게 이거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밀어넣어. 가자, 이제 가자. 절대 몰라. 아오? 너 아니야? 아니잖아! 태훈이 여자를 소개시켜주는 건 어때? 아 이거 아무래도 뭔가 있어. 방법이 있다고. 계집 뒤에 뭐가 있나? 없는데? 야 진짜 저 강아지 어떻게 따돌리냐고. 아니 암컷 강아지 소개시켜주다니까. 아닌 것 같아 그것도. 이렇게 막아버려야 되나? 강아지 소개시켜준다고? 야 강아지야 우리 동네에서 가장 얼짱 미녀 강아지야. 어떤데? 어떤데? 눈에 보이는 건 다 씹는다 마옹. 야 미호야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건 다 뜯어버린다고 했으니까 일로 와봐. 아 그 장난감에 우리 묘비가 있잖아 투명하는 거 이걸로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좋았어. 이런 모를걸? 모른다 살금 됐다 휴대폰이야. 빨리 조심히 끌고 나가. 가자 아 이러니까 모른다 이거였네. 아 예 아 예 아 진짜 힘들었어 이번 탄. 어 고통이었다. 아 그러니까 오. 다음 스테이지구만. 뭐지? 아. 뭐야? 어? 우리 집에 엄마가... 왜 교실이 있는 거지? 공부도 안 하는 녀석들을 위해 엄마가 특별히 집에 교실을 만들었다. 자, 첫 번째 수업이다. 저기 질문. 엄마야, 뭔데? 엄마. 문제 맞추면 휴대폰 한 시간 시켜주실 거예요? 아이, 물론이지. 이걸 맞출 수 있다면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쉬운 숫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나 벌써 정답을 아는데 어떡하지? 맞춰야 오케이, 되나? 오케이. 일부러 틀려야 되나? 오케이 나 정답! 정답! 1! 헐 틀렸어. 정답! 아 이거 맞춰도 돼? 벌써 이 방 벌써 끝내버려도 되나? 미호야 너 틀리면 아까 그 걔한테 물려. 조심하면 안 틀려. 이거 무조건이야. 조심하는 미안한데. 게 좋을걸? 뭔데? 너 옛날에 이념은 유튜브에서 본 거 같아. 뭔데? 19만. 19만? 그래. 정답이에요? 19만? 정답! 이야! 벌써 깼다. 오케이 그러면은 휴대폰 주세요 엄마. 휴대폰은 네요. 직접 찾아야 될 것이다. 헐? 어려운데 그게 더? 쉽게 주진 않는다. 그게 더 어려운데? 어? 칠판에도 없는데? 나는 바로 보이는 위치에다가 세놨다. 바로 보이는 위치? 지금도 보이는구만. 뭐? 지금도 보여? 휴대폰이 어딨지? 숨겨놓지 않았다. 숨겨놓지 않았다? 휴대폰이...
보이는 위치에 휴대폰이 있다? 휴대폰이 있다? 어? 여긴가 보다. 여기 어? 뭐야? 책인 줄 알았는데 휴대폰이었어. 아싸! 휴대폰 발견. 휴대폰이 사라졌는데? 어디 갔냐? 자업자들. 아, 사라졌다. 어쩔 수 없지. 휴대폰 어쨌든 발견. 예호! 이번에도 엄마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볼까? 왜 이렇게 집이 깜깜하지? 아, 얌전히 묶여 있어라. 뭐냐면아. 이럴 수가. 엄마가 도둑이 들었나봐. 엄마가 잡혔잖아. 그럼 어디 더 훔칠 게 없나? 지금 이 기회야. 그럼 어떡해. 엄마가 묶여있는 사이에 휴대폰을 가져가는 거야. 뭐지? 나 너무 부르자인 걸까? 하지만 괜찮아. 엄마 휴대폰 좀 쓸게요. 구해줘. 미안해요 엄마. 아니 여기 장난감 총이 있네. 이걸로 도둑을... 그 총으로 날 구해줘. 이걸로 도둑을 물리칠 수 있을까? 아니야, 휴대폰을 찾아왔으니까 휴대폰을 하러 가자. 아, 휴대폰 있잖아. 휴대폰을 들고 나가는 거야. 가자 휴대폰아. 엄마 미안해요. 여기서. 그래, 이 휴대폰으로 도둑에 신고하는 거야. 여기 도둑이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잡혀 있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도둑 녀석 일로 와라. 아니 어떻게 알았지? 따라와. 엄마. 여매다. 제가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우리 아들 핸드폰 마음껏했댔나. 이제부터 엄마 너무 감동 먹었어. 제가 휴대폰을 마냥 쓰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역시 여민이구나. 고맙단다. 예. 이겨맨.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